맞아. 다 얼려버릴 수 있어. 텔라야, 다 얼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탕후루는 먼저 설탕을 녹여야 해. 그렇구나. 그럼 어떡하지? 녹이는 건 걱정 마. 내 100만 볼트 파워로 설탕을 다 녹여버릴 수 있어. 어, 그래. 한번 해줘. 기다려봐. 100만 볼트 전기 파워! 아! 아! 다 타버렸네. Oh no!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비키가 파워로 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지? 우리도 할 수 있어. 비키가 만드는 거 내가 많이 봤어.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래, 우리도 해보자. 우린 아이스크림으로 탕후루를 만들 거야. 좋지요. 그럼 지금부터 아이스크림 탕후루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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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설탕을 두 국자 넣고 한 국자 두 국자 물 한 국자 넣어주고 슝.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손이 데일 수도 있으니 주변 어른이랑 같이 꼭 함께 하세요. 불을 켜줍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려줘요. 우와, 시간이 지나서 다 끓었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얼음물에 넣고 자, 이렇게 굳었어. 이제 시작! 지금이야! 생귤탱귤 아이스크림을 넣어볼거야. 우와, 뜨끄러 살짝 타오르르 슈루룩. 오, 완성. 진짜 귤 탕후루 같겠다. 돼지바는 어떨까? 돼지바도? 슈루룩. 우와, 체리바루로도 탕후루를 만들어줘. 이게 탕후루 전체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우와, 이거는 바로 녹아버리네. 에이, 실패. 체리마루 제시도. 이야. 오, 와, 잘 됐어. 쌍쌍마루도 만들면 어떨까? 나중에 나눌 때 되게 웃길 것 같아. 나눌 때 봐서서 부러질 것 같아. 맞아, 안 나눠질 수도 있겠다. 쌍쌍바. 오, 와, 다 됐으면 원래는 냉동실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텔라가 있으니까. 응? 나? 왜? 스텔라, 너의 도움이 필요해. 빨리 이걸 차갑게 만들어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프로즌 매직. 야! 와, 다 됐다. 이제 먹어볼까? 이거 생귤탱귤이야. 제주 감귤로 만든 탕으로 엄청 먹고 싶었는데. 오, 이렇게 벗겨져. 이거 그런 맛이랑 비슷할 것 같아. 한번 먹어보면? 진짜 신기하다. 아이스크림 위에 탕후루가 됐어. 한번 먹어보면. 우와, 이 탕후루 겉껍질이 진짜. 우와,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진짜 귤 탕후루 먹는 그런 기분이야. 우와.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재밌고 맛있어. 설탕이 코팅돼서 진짜 재밌어. 와우, 여기 설탕 보여? 진짜 신기해. 한 입 더 먹어보면. 다음은 돼지바도 먹어볼게. 돼지바 너무 기대돼. 겉이 초코로 돼 있어서 어떨지 궁금해. 맛이 어때? 돼지바 내 마음속에 1등 할 것 같아. 정말 이게 진짜 침이 엄청 고이거든? 엄청 달아서? 근데 이 안에 있는 우유랑 그 다음에 딸기 시럽이랑 초코랑 막 섞이니까 진짜 다양한 맛이 나고 엄청 맛있어. 우와!
나도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어. 설탕 코팅이 되어 있다니 너무 신기해. 대망의 쌍쌍머리를 나눠보겠습니다. 끝은 어떻게 됐지? 와우, 맛있겠다. 이야,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잘 나눠줬어. 근데 이게 좀 더 많아, 설탕 부분이. 이걸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먹으면?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지. 달고나로도 탕후루가 될 거 한번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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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와우, 부풀어 오른다. 색깔이 좀 노래진다. 캔디바 소다 아이스크림을 달고나로 한번 해볼게. 두루루. 우와. 진짜 달고나를 만들어 볼 거야. 오키님들, 이번에 달고나 성공할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키님들이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달고나도 사실 좀 고수거든요. 진짜 잘 만든다. 너 달고나 고수야. 나 달고나도 잘 만드는 것 같아. 학교 앞에서 장사할까? 해봐, 너 정말 잘할 것 같아. 손님들이 진짜 많이 올 것 같아. 곧 차려야겠다. 오키님들, 제가 달고나 탕후루 가게 오픈하면 찾아오세요. 다음 영상 예상해볼까? 탕후루 가게 오픈 영상이겠군. 그럴지도 몰라. 좋았어. 이제 달고나 뽑기 해도 돼? 아, 맞다. 응, 잠시만. 설탕이 다 녹았고요, 이제. 소다를 조금 넣어주고 저어주면. 우와, 부풀어 오른다.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 둘. 그럼 다음 하나는 별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하트를 만들어주고. 우와, 이 바삭할 것 같은 달고나 아이스크림 탕후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진짜 그냥 탕후루보다 더 맛있어요. 달고나여서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신제품 개발한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 만세! 정말? 어떻길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받아야 돼. 아이스크림 플러스 달고나 정말 천국이야. 오랜만에 천국 급식도 가고 싶다.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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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는 스텔라니까 별 모양 뽑을 거야. 나는 왜 하트야? 어려운데. 나빠쇼. 준비 시작. 이건 그냥 부러졌어. 또? 어, 그냥 잘 돼. 도구 활용.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조금 부족해. 조금 잘 됐어. 거의 다 됐어. 이겼다. 나 거의 뽑았다. 벌써? 안 돼. 내 거 부서졌어. 와우, 난 잘 뽑았어. 내가 이겼다.
실패하셨습니다. 우와, 뭐지? 아, 고마워. 사탕총을 드립니다, 캐캐캐. 근데 너 리온이 아니야? 아닙니다, 캐캐캐. 캐캐캐, 캐캐캐. 리온아, 리온이 맞지? 100% 오리온이야. 아, 사탕을 주고 갔네. 귀엽다. So cute. 아이스크림 탕후루가 진짜 되는 것도 너무 놀랐고, 아이스크림 달고나 탕후루도 진짜 맛있었어. 맞아, 정말 재밌었어. 잊을 수 없는 추억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이스크림 탕후루 만들기 대성공. 사랑해요 오마이뉴키. 5초 안에 대답해. 뭘 대답하면 되는데? 밸런스 게임. 5초 안에 대답합니다. 준비 시작! 다시 태어난다면 세계 아이돌 대 세계적인 기업 대표. 자, 5, 4. 당연히 세계의 아이돌이지. 나는 천왕족 박세린, 정규 1등 박세린이니까. 아, 그래? 그럼 다음 질문. 노랑 대 파랑. 하나, 둘, 셋. 파랑. 휴, 다행이다. 너랑 나랑 달라서.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아니, 뭐 별 뜻은 없고. 똑같잖아? 이번엔 나도 가는 거겠지? 뭐야? 왜 안 가? 여기 노란색 마을? 노란색 마을에 왔다! 귀여우미키! 나는 파랑색 마을에 왔잖아! 자! 노랑, 파랑, 공주! 급식! 나 공주 싫어하는데 자꾸 이런 옷 입히는 거야, 불편하게! 파랑색 급식, 이건 뭐야? 크림 떡볶이인데 파랑색? 누가 이런 거 먹어? 기분 나빠! 심지어 뜨거워! 더 기분 나빠! 야, 이러지 마! 떡 색깔이 왜 이래? 맛은 똑같겠지? 참 이상한 말이야. 진짜 한번 먹어보면. 우와, 다 노란색이다. 우와, 꿀 대박이야. 진짜 꿀이야. 우와, 나 이렇게 진짜 꿀 통째로 있는 곳이 처음 봐. 우와, 너무 신기해.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까? 우와, 오, 엄청 꿀이 달콤하고. 난 이게 진짜, 와, 내가 진짜 꿀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와, 다음은? 미라코마 아우로의 팬이잖아. 우와, 이거 아우로의 팬 너무 귀여워. 여기에 팬케이크를 잘 구우면 리라코마 얼굴이 그려져서 구워지나 봐. 저건 리라코마 후라이 팬? 너무 신기하잖아. 좋아,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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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먼저 핫케이크 가루를 부어주고 우유 200ml를 넣어줍니다. 계란을 하나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베이킹 놀이 너무 재밌겠잖아. 불을 켜줄 건데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불을 약불로 켜주고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줍니다. 버터를 발라주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반죽을 뿌려줍니다. 얼마나 귀엽게 될지 기대되는 건 크크. 이렇게 구멍이 가상이가 뽕뽕 뚫렸으면 이제 뒤집어줄 건데. 실패해라. 와, 잘 뒤집어줘요. 어깨님들 응원해주세요. 기를 받아서. 하나, 둘. 됐어, 떨어졌어. 셋. 우와, 우와, 신난다. 이제 잘 익은 팬케이크를 급식판에 올려놓고 예쁘게 꾸며볼까? 짜자잔. 이 얼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귀여우미키. 코를 그려주고, 오, 수염 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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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오, 좋았어. 뭐야, 너무 귀엽잖아. 우와, 너무 귀여워. 귀여우미키. 눈까지 그려주면 리라코마 팬케이크 완성. 여기에 딸기랑 생크림으로 꾸며줄게. 먼저 생크림으로 머리를 예쁘게
꾸며주고 예쁜 머리핀 해주고 짠! 꾸미기까지 완성! 맛있겠잖아? 예뻐서 자르기 힘들다. 귀를 잘라주면 오! 딸기랑 같이 먹으면 오! 리라코마 케어 팬케이크! 진짜 최고 맛있어!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달콤해! 여기에 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꿀도 잘라주고 이 위에다 얹고 초코랑 잘라서 오! 꿀 핫케이크! 우와! 진짜 달콤하고 최고 조합이 좋아! 딸기까지! 좋지요! 부럽잖아! 나도 베이킹 있어! 크로플! 이거 봐! 카라멜 크로플 위에 생크림을 얹어서 파랑색 급식이니까 블루베리를 얹어주고 냉동 블루베리 안 먹고 생 블루베리 먹으니까 진짜 공주 된 것 같잖아! 갤럭시 스파클링을 뿌려주면 너무 신나! 파랑색 크로플 완성! 나도 베이커리 있다 이거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난리나게 맛있잖아! 화사한 크로플 위에 휘핑크림까지 얹어서 환상 조합이야! 와하! 이거 봐! 이거 미니언즈 턱 타투야! 혀에 타투 되는 거래! 키키키키오 이키!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아! 우와!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우와! 이 색깔로 해볼까? 미니언즈? 눈으로 할게, 눈! 이걸로 해보면 준비 시작! 우와 신기하다 키키키키오 미키! 우와 망고 젤리다! 편의점에서 볼 때 한번 사 먹고 싶었었는데 노랑마을에 오니까 먹을 수 있게 됐네? 진짜 과일 망고 먹는 기분일 것 같아. 포장지를 뜯어보면 오! 열으면 우와! 진짜 망고 같아. 우와 탱글탱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망고 향기 진짜 젤리! 탱글탱글 젤리야! 신기해! 여봐라! 나는 파란 나라의 공주다! 나에게 어서 구름을 가져와라! 와! 진짜 구름 가져왔잖아? 공주라면 안 되는 게 없군! 이거봐! 구름 음료수 너무 귀엽지? 한번 떠서 먹어보면 야! 맛있겠잖아? 솜사탕 맛이야! 구슬 아이스크림 제일 맛있어! 씹히는 게 너무 동글동글 재밌잖아? 너무 예쁜 색깔의 마카롱! 여러 색깔이 섞여 있어서 너무 예쁘잖아? 안에 무슨 맛일지? 나는 파랑 마을의 공주! 이 파란색 마카롱을 먹어보겠다! 이 안에 얼그레이 맛이야! 내가 먹어본 마카롱 중에 제일 맛있잖아! 이건 파랑색 꼬미볼이잖아? 얼마나 귀여울지 한번 볼까? 오! 소다 색깔이잖아! 네모난 큐브 한번 먹어보면 소다 막 캔디잖아? 달콤하고 맛있어! 우와 나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금통! 우와 진짜 금이다! 부자 급식에 나오게 생겼다! 역시 공주는 대우가 다르군! 열어보면 금 케이스를 열어보면 오! 어떻게 나올지? 우와 초콜릿이 한 가득인데 우와 근데 골드야. 우와 뭐지? 나 키캣 초콜릿 과자 좋아하는데 이 안에 골드가 들어있어. 골드 초콜릿 어떨지 궁금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골드 색깔이다. 우와 반 나누면 또 나누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지 이게? 카라멜? 카라멜 맛이야. 카라멜 맛. 근데 이 케이스 진짜 마음에 든다. 엄청 빛나고 부자 같아. 오늘 파랑색 급식 너무 맛있잖아. 옷은 마음에 안 들지만 급식 이렇게 나온다면 참을 수 있어. 너무 재밌어. 노란 급식도 너무 귀엽고 재밌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랑 노란 공주 급식 먹기 대성공.